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롱주게이밍의 서포터 겸 주장을 맡고 있는 고릴라 강범현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번에 정말 피튀기는 마타와 이제 피튀기는 그 올스타 전쟁을 하고 제가 뽑히게 되었는데요. 네, 뽑아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의지할 수 있다는 형 하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요. 또 이제 다른 선수들이랑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 그래도 한 명은 친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하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뻐요. 일단 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조금 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해서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. 어차피 만나게 되겠지만은 꼭 약간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연습을 많이 해서 높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뭐 부담감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요. 부담감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올스타에 오면서 약간 다 베테랑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. 약간 거기서 조합만 잘 맞춰진다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약간 안 나가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제 피지컬이 약간 만천하에 공개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일단 제가 뒤에서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항상 옆에서 보는 프레이 형은 이제 1대1을 정말 잘하거든요. 근데 약간 이제 대회감 약간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종인 형이 약간 저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이제 돌아다닌다고 하긴 좀 제가 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을 것 같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를 보러 오는 뭐 로코도코 형이라던가 이렇게 만날 생각입니다. LPL이 가장 그러면 우지하고 메이커 조합인데 그 조합에 대한 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LPL에 가장 잘하는 바텀 선수들은 이제 원딜 하면 우지 이제 서포트 하면 메이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두 선수가 모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경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팬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올스타를 가게 되었는데요.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게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좋은 성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